네, 신어방화, 문중의 비극인데요. 김 팀장, 어제 발생한 사건이죠? 예, 맞습니다. 충북 진천에서요. 80대 남성이 제사를 지내려고 모인 문중 사람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. 이 불로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. 상당수가 60대, 70대 고령이라고 합니다. 중상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신데 이 불을 지른 이 80대 남성은 이렇게 불을 지른 후에 음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. 특히 이번 사건으로 숨진 85세 남성이 중종에서도 가장 큰 어른이어서 지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시의 상황 목격자를 통해서 들어보시죠. 버릇이 앉아가지고 그 제의를 지내는 과정이 있었어요. 첫잔을 올리고 나면 낭독을 하는 찰나에 뒤에서 추적을 한 거죠. 던진과 동시에 나이터를 킨 거예요. 워낙 순식간에 벌어져서 뭐 막을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10월 달에 이제 중종 시제를 지내는 때인데 시제를 지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절을 하는 중에 그 윤모씨라는 분이에요. 윤모씨라는 분이 인화물질, 뭐 석유나 휘발리겠죠. 인화물질을 지르고 바로 불을 지르니까 네. 알다시피 그 인화물질은 바로 불이 확산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네. 피할 수가 없어요. 확 번지는 바람에 한 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이제 중화상을 입은 건데 그 신고는 또 인근 공사장에서 이제 작업하던 분이 신고를 했어요. 그러니까 빨리 출동을 했어요. 헬기도 출동하고 소방차가 뭐 33대나 출동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인화물질을 이래서 산에 불 붙으면 지금 가을철이니까 말랐잖아요. 큰일 대형 산불이 날까봐 네. 소방당은 걱정을 했던 거죠. 순식간에 뭐 불이 번지니까는 소방차도 많이 오고 헬기 동원해가지고 불은 10분 만에 다 진화가 된 거죠. 됐지만은 인명 그 한 명 중화상 입은 분은 사망을 네. 했고. 11명은 이제 뭐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이 된 상태입니다. 네.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비극,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재산 갈등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. 종중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. 종중족이잖아. 네. 이거 이렇게 그게 해먹어가지고 고발해서 진흙 사는 거야. 네. 지금 파괴하고 살았는데 작년 이날 시댁 날 여기서 종중들 두들 패고 해가지고 또 입건이 됐어요. 1년 6월 구경을 받았어. 그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선고야. 참저참 고소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참저참 이렇게 한 거예요. 저는 사실 처음에 취재기자의 보고를 받고 홧김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캐캐 묵은 갈등 때문에 마음을 아예 먹고 현장으로 가신 것 같더라고요. 예, 통상이 종중이나 이 선산 있는 쪽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져요. 꼭 한 사람씩 이게 해서 뭐 그 돈을 갖다가 처분해 그 재산을 처분해서 네. 돈으로 해서 뭐 갈등이 있고 또 뭐 고소당하고 또 처벌받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감정이 상당히 악화가 된 거죠.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획적인 것이 인화물질을 이미 준비를 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재를 지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뒤에서 와서 뿌리면서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또 다른 진술들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바로 그 범행 현장에 한 3, 4일 전 그 매일 아침 한 8시 정도 돼가지고 현장을 미리 사전에 좀 답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예 앙심을 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자신을 어떤 법적인 사법 처리를 하게끔 했던 그 주체에 대해 가지고 안가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네. 실제 종중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네. 뭐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시고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중과 재산적 문제로 갈등이 많았던 네. 것 같아요. 이제 종중 재산이 이제 한 명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. 그럴 때 그 사람이 팔면 횡령이 됩니다. 네. 근데 2009년에 종중 땅 1만 제곱미터를 한 1억 2천만 원에 팔아서 챙긴 혐의로 종중이 고발을 했고요. 그래서 2017년에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. 네. 그러고 와서 이제 작년 시대 때 또 한 번 난독을 피워서 그때도 이제 폭행 등의 혐의로 지금 1년 6개월 구형을 받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.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쌓여서 조금 전에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며칠 전부터 사전 답사를 해서 이제 범행을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. 네. 이번 지금 일단은 지금 이 윤모 씨도 좀 다친 상황이라 그렇죠.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이제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건데요. 일단 사망한 분에 대해서 살인 또 방화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할 텐데 그럼
그 전에 있었던 폭행 부분과 형이 병합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이분이 80대신데 그러면 거의 뭐 한 10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? 아니, 그렇죠. 지금 사람이 네. 한 명 죽은 상황이고 여러 명에게 또 일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상황이기 네. 때문에 이 나머지 지금 다치지 않은 분들이나 조금 다치신 분들에게도 다 살인 미수예요, 이거는. 그렇군요. 살인죄와 여러 개의 살인 미수, 네. 거기다가 방화까지 있으니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